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짜를 어떻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제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에서 하고 있는 요한복음 뮤지컬 공연을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리더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보면서 참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눈으로 펼쳐서 보여준다는 것이 참 놀랍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감동이 있었는데 연기하시는 우리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표정, 복음의 진실함이 그대로 그 얼굴과 그 목소리의 떨림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것, 그것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뮤지컬을 통해서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졌어요. 공연을 기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연기하는 모든 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로 한 그 문화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는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뮤지컬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작된 그런 뮤지컬입니다. 배우 김재광 씨의 간사님의 그 간증, 사실 간사님만의 간증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와 보라라는 이 주님의 초청, 초대는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부르심, 똑같은 사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 통로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마 누구에게나 다 있으실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통해서 와보라 들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와보라 그렇게 전해 들었듯 우리도 부모님이나 또 형제나 친구나 선배 동료나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주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그렇게 내 자신이 채우려고 애를 써보고 어떻게든 쫓아가보려고 그렇게 공허한 사람 본연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갈급함, 그 갈증이 채워지죠.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내 안에만 어떻게 가둬둘 수가 없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고 또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와보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 전체가 오늘 이렇게 문화선교주일로 지키는 것은 문화선교사님들을 보면서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문화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사실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 사명임을 확인하고 특별히 이 치열한 문화예술 영역의 그 선교 현장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간절한 중보와 또 간절한 그 동참이 필요한 곳이 이 문화 선교 영역입니다. 문화 예술을 통한 선교의 파급력, 아마 우리 청년들이라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파급력이 클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화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 역량이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바로 직결돼서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 모두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문화 선교사인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그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삶, 와보라, 와서 보라, 이것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통로는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져요. 나눌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거꾸로 닫아놓으면, 그것을 닫아놓으면 잃어버립니다. 오염됩니다.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와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삶. 우리가 아주 담대하게 와보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실제로 요한의 두 제자 그리고 나다나엘, 사마리아 여인, 각자 그 나름대로 나름의 이유로 먼저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갈급함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마중 나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마중 나오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모든 영혼의 문턱 앞에 이미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들이 마음 문을 열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담대하게 증거하고 노래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시간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생수,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는 주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그냥 그저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문 앞에 이미 와 계십니다. 다른 어떤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님 제게 오세요. 주님 제게 주인으로 오세요. 끊어지지 않는 실, 그 사랑을 제게 보여주세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공허함과 외로움, 세상 가치를 쫓아가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떨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것으로 갈급함을 채우기보다 나를 이미 찾아오신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약속하신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와 보라, 주를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영적인 형편이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저희가 구하는 분, 내가 구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와 보라, 주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제게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주여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와 보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 주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지만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과 언어는 그 시대 그때에 맞게 항상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예술 영역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어느 한 사람, 한 단체가 감당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감당하게 하실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의 주님,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문화예술 영역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합력하여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문화 영역에 아버지 그 지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도울 자를
머리 붙여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주의 역사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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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 보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 음성을 받고 믿은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이 누군가의 통로로 와 보라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문화예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이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악한 속임수 계략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부분을 주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일 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문화예술 영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